공영방송이 바로 설 때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저희 MBC 출신 국회의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다시 MBC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권의 도구 역할을 했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국민의 품으로 다시 방송을 돌려줘야 합니다. 탄압의 주역이고 방송을 이렇게 나락으로 퍼뜨린 공범자 중에 핵심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하는 마술을 피우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수많은 희생과 후배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